시즈니 다 외국 사람 K-pop 좋아하니까 모인 댄스 동아리예요. 네. 우리 시즈는 너무 멋있죠? 멋져. 中国的，中国的，我们现在呢，今年到现在已经是一年零一个月了，然后我们从最开始的只有八个人，然后到现在已经快30个人了，那无论。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면 그냥 알아듣는 척해요 그냥. 今天虽然下雨，但是呢，也非常感谢大家能够在这里继续看我们的公演。然后我们为这次公演呢，也非常努力的准备了将近一个月的时间。虽然只剩了最后3首歌或者4首歌，但是还是请大家 끝까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니? 너 말을 되게 죽은 말 되게 잘한다. 와, 죽은 유학 갔다 온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 시즈니 팀은 K-POP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외국 친구들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만든 팀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국인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외국인 같이 생겼죠? 네, 누구야. 어쨌든 시즈는 K-POP을 너무 좋아해서 모인 팀이다 보니까 신촌 그리고 이대, 홍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즌에 대해서 공연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시즌에 주소가 있어요. 여기 치시고 팔로우 해주시면은 시즌이 일주일 전부터 공연을 올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시즌도 홍보했으니까 재홍보도 한번 할게요. 저는